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도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는 공지를 해서 그런데 지난주 조회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아쉬운 마음에 시청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쉽다는 뭐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시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댓글 소개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주되게는 이제 사회분석 몇 개와 함께 사실은 이 마지막 방송 기획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을 못 끝내가지고 네. 책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주되게는 그 책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우실까봐 사회분석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네, 부천의 한 호텔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여기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한동훈이 찾아가서 기괴한 포즈를 지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도 기괴하네.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갑자기 카메라를 찾더니 카메라가 있는 곳을 한번 바라보고 네네. 네, 저 불편한 자세를 이렇게 취했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일단 네. 보신 소감 한마디. 카메라 의식을 진짜 많이 하네요. 그렇죠?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저 현장에서조차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아무리 무섭죠. 네네.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네. 저 정도면요 조건반사예요. 조건반사. 네네. 그 그렇네요. 개 종치잖아요. 파블로프의 개. 네. 종 팍 치면 질질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조건에 따르는 거예요. 네. 한동호는 카메라 앞에만 서. 카메라가 팍팍 하고 차다 소리 들리면 조건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뭔가 멋있는 자세. 손가락 요걸로 해야 돼. 이렇게. 아니. 네. 아니면 뭐 책 껍질을 깐다든가. 그러니까. 뭐 뭔가. 네. 포즈를 취하는 멋있어 네. 보이는 포즈를 취하는 조건반사다. 조건반사. 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자세 자체가 네. 평상시에 하기 어려운 자세기도 하고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포즈를 취해야 될지 생각한다는 게 무의식 반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정도면. 뭐 책상에 있으면 이걸 팔을 여기다 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서서 공중에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받치고 그리고 잠깐 이럴 수는 있지. 이게 손발이 좀 불안정한 네네. 상태인 사람들은 이게 팔짱을 끼거나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해요. 맞아. 한번 보고 손을 움직였다 또 하고 움직였다 또 하고. 네. 거의 이제 조건반사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에 꽂힌 게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네. 턱 깬 장면. 자세. 네, 자세. 네. 그다음에 뭐 책을 든 장면 등등.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네, 몇 가지 단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료 시민들 네. 이것도 왜 미국의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는데요. 죽으라고 쓰잖아요 그 말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있어 보이는 거를 저질인 것.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포즈를 여러 가지를 취하지 못하고 항상 한 가지 포즈만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장소가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소인데 네. 그런 장소에서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멋져 보일까를 생각한다는 거는 한동훈은 전쟁터에서 총알 막 날라갈 때도 네. 카메라 이렇게 플래시 터지면 이렇게 머리를 밀고 총알 맞은 거 생각 못 하고 일단 전장 네. 앞에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네. 참 감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렇죠. 직책이 있기 때문에 방문한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인간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좀
그러니까 저런 거를 소시오패스라고 네. 하는 거죠? 감정이 없어. 아니, 아니 뭐 감정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한동이. 네. 어쨌든 한동은 감정은 있다? 감정은 있죠. 너무 자잘하게 많아서 문제인데 이 한동훈의 유일한 관심은 사진 찍히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 한동훈 심리 상태도 궁금한데 얼마 전에 뭐 제3자 추천 특검법도 포기했잖아요. 네. 네.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발의해라 할 거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당내에서 전혀 입지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한동훈은요 기본적으로 야망에 찬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병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야망이 있거든요. 네. 나쁜 쪽으로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가 뭐 훌륭한 뭐 사람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군요. 한몫 잡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야망이 있는데 한동훈은 그런 야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사진 찍히는 거.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주목받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적 목표 같은 걸 세우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특히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면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거는 그중에서 일부 달성한 거거든요. 네. 먼 목표 중에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열심히 친다든가 그렇죠. 뭐 자기 세를 규합한다든가 지금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 다 이루었도다. 아, 다 이루었도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제일 조용해졌어요. 당대표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죽을 일도 없는 것 같고 당장은. 그러니까 뭐 의욕 상실인 거죠, 약간의. 그러면서 유일하게 이제 집에서 이제 뽕 같은 거 제작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깨 뽕 뭐 이런 거. 어떤 걸로 더 꾸며볼까? 어떻게 하면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끼고 나와서 잘 찍힐까? 네. 그리고 사진 찍는 데 가서 이렇게 얼굴 비치는 거. 그런 식으로 보면 한동훈이가 참 사람이 짧다. 제가 잘다 이런 표현 썼는데 네네. 목표도 잘은 것 같아요. 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살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존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일단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뭐 사진이나 찍으면 되지 뭐 내가 신경 쓸 게 있나? 위험한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위험한 거 굳이.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위기가 닥쳐서 죽게 생겼으면 또 뭔가 하겠죠.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면. 네. 그렇지 않고 좀 편안해지면 한동훈은 사진 찍으러 다닐 것 같아 계속. 예전에 홍준표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은 사진 찍고 다니고 싶어 하고 네. 각자의 욕망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이 뭐 한동훈을 가만히 냅둘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하고 각을 바짝 세워야 되거든요. 네, 시간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당대표 됐다고 헬렐레 팔렐레 지금 한동훈을 미는 세력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세력의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세력의 힘은 여전한데 네. 또 뭐 밀고 있는데 한동훈이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죠. 한동훈은 늘 역할을 잘 못하네. 네. 알려줘도 조중동에서 매일매일 공지를 때렸잖아요. 역할극에 대본도 주고 역할도 네. 주고 했는데 전혀 그 역할을 수행을 못했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네요. 옛날에 삼국지 보면 그 유비가 좀 그렇잖아요. 제갈공명이 막 가르쳐줘가지고 뭘 하나 성을 하나 먹었다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속고리로 모자 만들고 맨날 제가 알고 분명히 막 가서 뭐 하는 거냐 화내고 더 해야 되는데 네. 뭔가를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치, 이제 이거 이제 발판 삼았어. 네. 뭐 다 됐다는 듯이 앉아가지고 탱자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장비 열받아가지고 막 떠나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알고 분명도 화가 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네. 이을국 선생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알고 분명이 없었으면 유비는 말 한 장에 앉아서 넓적다리 뭐 살만 쪘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이승이. 그럼 한동훈도 약간 그런 거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부추겨가지고 네. 너 더 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게 확고한 응원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그쵸. 자기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일단 시간 때우기. 그렇죠. 유비처럼 뭐 이제 사진이나 찍고 네. 이제 현대판 유비랄까. 네. 유비는 근데 착하긴 하지.
그래요. 예, 한동훈은 심성이라도 있었는데. 어, 한동훈 나쁜 놈이잖아. 네. 저도 한동훈한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느낌이 요새 들어 좀 드는 건데 원래 짜여진 전략판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줄 때 막 호응이 있고 할 때는 어, 자기가 그 뭐 이제 뭐 어깨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 때는 지금 거의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되게 당혹스러운 상태인가? 이런 표정처럼 보여가지고 또 좀 저런 캐릭터가 또 저는 있네. 근데 그게 주변에서 어쨌든 전략도 알려주고 막 그런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걸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동훈이 무서워한다고 봐야 되나요? 둘 다 있겠죠. 무서운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안 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화재 현장에도 가라고 누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저런 데 가서 당대표 됐는데 진지하게 어, 뭐 관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야 돼. 네. 갔는데 사진 찍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 네. 그래서 논란을 자초하는. 네. 그리고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사진 찍었다고. 아니 오늘도 저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저기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 대표면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느낌이 왕따 당하는 그 사람처럼. 축구도 안 뛰고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대화하고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축구는 못 뛰죠. 왜 못 뛰죠? 헤딩을 못 하는데. 벗겨지니까. 흘러죠. 그래서 더 위축돼 있었나 보다 축구 대회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이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사교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네. 한동훈을 무슨 저 타협의 대상으로 말상대로 보내면 정말 큰일 난다. 깐족거리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대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당대표에 있으니까 자꾸 국힘당도 답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얘기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얘기해 주시죠. 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군에서 계엄 준비를 했던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만큼 윤석열이 곧 있을 탄핵 정국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 정국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되게 긴장되는 때에 방송을 마치게 돼서 좀 걱정되는데 네. 좀 어떨까요? 계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사실. 계엄령을 추진할 것 같다는 거, 추진할 것 있다, 뭐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처음에 그런 얘기 꺼냈을 때만 해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김영 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거, 네. 이것이 이제 계엄의 전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예전부터 계속 윤석열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갑자기 윤석열이 기자회견 열어서 계엄을 선포한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반대하고 그리고 군대가 호응할 거라고도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그것도 경우에. 큰 문제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반드시 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꼬리들, 충격적인 사건, 네. 위기 상황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현재 윤석열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국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과 전면 전쟁을 하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과 북이 전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이 가해질 거고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네. 따라서 미국이 북과 전면전을 할 생각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대북 비라살포 네. 이거 미국 허락 없이 못하거든요. 또 하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미국의 허락 없이 못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허락 없이 했다가 아주 그냥 두 시간 만에 강제 종료당하는 네. 치욕을 겪은 적 있죠. 불려와서 그렇죠. 막 찾아와서 두 명이 대사하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혼냈잖아요. 신원 시기를. 네.
그래서 2시간 만에 껐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틀고 있거든요. 네. 매일매일 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허락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미국이. 그럼 그걸 허락했을 때 북쪽에서 확성기를 계속 틀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뭐 처참한 대가를 기대하라, 뭐 각오하라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신원식도 얘기했듯이 뭔가 강력한 도발, 남쪽에서 볼 때 북쪽에서의 행동,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두 가지를 허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이 전면전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네. 국지전 정도는 허락한 거 아니냐, 윤석열에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오판을 하네요. 오판을 하는 거죠. 네,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북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런 데서 아니 청와대래 용산 대통령실 이런 데서 당황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입장내요. 왜 대응이 없냐고. 왜 대응이 없냐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정도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대응을 안 하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일일이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미국도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소규모 충돌은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북쪽에서 지금은 말로 뭐라고 할 땐 지났다고 보고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윤석열의 희망대로 과연 국지전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다행히 이제 국지전으로 끝났죠. 쳐요. 그럼 이제 윤석열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엄령 선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국민당장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거리에 많이 나서서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서서 계엄 해제, 윤석열 타도 이런 걸 외쳐요. 그러면 결국 군인들을 동원해서 뭐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든가 강경 진압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과연 협조할까 그 정도의 항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 군부 내에 지금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 것 같고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 요직은 아마 충항고 라인 같은 걸 깔았을 겁니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방첩사 사령관도 충함사거든요. 쫙 깔아놨어요. 계엄 때. 그래요? 계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김영환 라인으로 깔아놨다는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기동대도 원래 지방에서 관할하던 기동대를 다 중앙으로 좀 관할을 옮겼답니다. 네. 중앙으로 모으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 대비를 위한 행동들을 착착 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대한 항쟁을 벌인다면 과연 광주처럼 무차별적인 살육 같은 걸 할까? 저는 그러긴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제 항쟁이 없으면 윤석열은 있다다 싶겠죠. 네. 그래서 뭐 야당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체포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국민항쟁이 벌어져서 정면 충돌로 치달을 경우에는 윤석열의 계엄은 성공하기 좀 어렵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국민항쟁의 수위를 계속 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멈춰 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북한이 조용한 게 뭐가 무섭냐면 진짜 전쟁 전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 국지전을 쟤네가 도발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북한의 계속 그 공개적인 주장은 전면전할 거라는 거였잖아요. 미국의 본토에 미사일 날아간다. 우리가 3일 안 돼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게 이제 입장이었는데 국지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지전을 막을 계획을 세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큰 전면전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불안해지네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남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센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전쟁은 전면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매우 위험하죠. 미국이 국지전까지는 허락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여기도 생각이 지금 잘 정돈이 안 되나 보네요. 할 수 있는 게 잘 없다. 네. 미국, 이 국지전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미국이 모르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강경파들이 있고요. 네. 좀 온건파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강경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젤렌스키를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러시아 본토 침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국내 언론에서는 또 호들갑을 떨었는데 사실상 거의 다 죽어서 반 정도가 사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패전할 것이다. 더 빨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거라든가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전쟁을 확대하려고 날뛰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평화회담을 떠들면서 뒤로는 계속 군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강경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은 이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주의자들이. 네, 지금 말기 패권 상실의 말기 단계에 오다 보니까 약간 네.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이거 다 죽자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강경파는 그런 쪽이고 온건파는 이걸 좀 수습하려고 하는 세력도 좀 있겠죠. 근데 윤석열은 뭐 당연히 강경파하고 라인을 짜고 잘 네.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 강경파조차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러시아랑은 안 싸우잖아요. 핵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대리전을 하려면 하는 거지 그쵸. 전면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강경파도. 워낙 위험 부담이 커서. 네. 저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그림은 사고 쳐서 이기면 좋고 윤석열 군대와 일본 군대 동원해서 이기면 좋고 안 되면 발뺄 생각인 거다라고 네. 봅니다. 네. 즉시 발뺄라고. 그게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가능한데 북한은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북한은 의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오판하는 세력들 때문에 한반도가 진짜 위기에 지금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걱정되고요. 계엄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계엄 그 준비하는 거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급의 사람이 네.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런 네.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탄핵을 말하라고 해도 안 말하는 정당인데 확실한 정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리 경고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와 같은 이제 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전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이런 세대들이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영화에서 본 정도 이럴 것 같은데 계엄이라는 네. 게 좀 어떤 의미일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는 건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엄 뭐예요? 계엄. 군부가 네. 모든 거를 장악하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긴급 어떻게 조치를 하고 뭐 네.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네. 군대가 장악하는 거죠. 여러 분야를 네. 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뭐 집회 결사 네. 뭐 네. 언론 그런 거 다 금지돼요. 정치 활동 다 금지되고 군대가 통제하는 건 언론까지도 다. 그러면 국민들은 집에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겠죠.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전시 방송 같은 게 나오겠죠. 네. 집회는 못 하죠. 집회도 못 하고. 모이지도 못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 없죠. 네. 계엄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무력으로 네. 진압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박근혜가 계엄령 준비한 거 보면은 야당 국회의원 체포하는 내용도 나와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을 선포해봤자 민주당이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체포회의가 나오는 야당 국회의원 체포회의가 나오는 건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명분 없이 하면 그건 계엄법도 위반이기 때문에 네. 국가 반국가 세력 윤석열이 계속 그걸 떠들잖아요. 전쟁 초기에 반국가 세력이 북과 결합해서 할 거니까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니 떠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식의 명분이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과반수를 못 넘게 그러니까 네. 계엄을 저지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언론 같은 거 다 통폐합. 우리는 이제 우리는 미리 그만두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계속 하고 있었다면 계엄령 떨어지면 이런 거 못 해요. 먼저 피하긴 했네요. 어차피 다른 방송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네. 가능성 없는데요. 어쨌든 심각한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반기가 아마 진짜 폭풍 전야 같은 전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항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내년 되면은 나라가 일본이랑 통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또 한일 합방이 될 가능성도 지금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반기 안에 충격적인 사건 이걸 일으키려고 윤석열 계속 시도를 할 거고 제일 위험한 건 11월 달 전까지 11월 전 대선 네. 전까지
대선전? 미 대선. 미국 대선. 아, 미국 네. 대선. 아, 네, 네.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해리스가 이긴다는 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아니, 해리스가 막 역전하고 있다고 막 나오던데? 네, 그게 이제 미국 언론 베끼는 거고요. 야. 그 또 속았어. 그 미국 언론들은 거의 다 친민주당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는 거군요. 네, 막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네.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편이다. 아니면 최소한 박빙이다라고 봐야지. 이거 뭐 해리스가 다 잡았다?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1월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트럼프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고를 친다면 네. 11월 전에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까지가 매우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촛불행동도 100일 총력 운동을 선포를 하고 9월 본회의,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그 날부터 해가지고 100일 안에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이 네. 계획을 제출했거든요. 네, 이런 지금 정세 인식들, 전세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선생님 11월 얘기하셨는데 11월 안에 큰일 난다. 지금 그럼 저희는 9월에서 10월 안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11월에서 12월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진짜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필요해요. 그 지지율도 10% 내로 이제 폭락을 하고 거리에도 수십만의 항쟁 그 국민들이 나오고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달렸다. 우리 모두 지금 힘을 내서 거리로 광장으로 촛불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마지막 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연구하는 극단주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좀 다뤘는데요. 오늘은 극단주의를 만드는 배경 요 내용이랑 우리나라 지금 극단주의의 상황 그리고 대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극단주의를 만드는 배경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생존적 위협 이거는 자주 설명을 하셨으니까 정신적 위협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선 자존감 손상이라든가 고립과 고독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자존감 손상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예요? 예. 왜냐하면 이슬람이 과거에는 유럽을 이렇게 쉽게 하면 이끌어주던 네. 문명 국가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일 관계로 치면 우리 한국이 일본을 계속 개화시켜줬지 않습니까? 어허. 야만적인 일본을. 일본 사실 되게 미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서 글도 뭐지? 가르쳐줘. 문화도 가르쳐줘. 뭐 신라에서 막 보낸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런 거. 네. 하여튼 그런 거 해서 일본은 사실 계속 한국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우리나라 건 요강도 갔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대할 정도로 문화적 격차가 컸단 말이에요. 네. 열등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럽 문명이 야만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중동 이슬람 쪽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중동 가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너무 멋있어서 화려하고 뭐 향신료에서부터 비단에서부터 심지어는 뭐 지식까지 유럽에서는 맥이 끊겼던 지식이 중동에서 다 축적이 돼 있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 특히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서는 삭제됐었거든요.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거 다 중동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유럽 르네상스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중동이 압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이런 관계였다. 한마디로 유럽은 야만, 중동은 문명 이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근세에 와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되던 시기랑 다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 대포랑 이런 걸 만든 거죠. 무기. 그래서 선진적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뭐 이러면서 유럽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엄청나게 손상되죠.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놈들한테 저 미개한 놈들한테 이런 거죠. 한국인들도 사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아, 우리가 저놈들한테 지배를 받다니.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존심상해.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성장에 올인한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게 이겨보려고. 일본에 뒤질 수 없다. 뭐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본주의가 이러한 자존감 손상을 상당히 이제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한국인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을 만회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극단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립과 고독도 극단주의의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위협은 고립됐을 때, 즉 혼자일 때 가장 커지죠. 그러네요.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과 고독이 심할수록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극단주의에 취약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소속돼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극단주의 조직들이 보통 소속감을 줘요. 뭐를 뭉치는 느낌을 주잖아요. 예, 거기 소속돼 네. 처음에 잘해줘요. 그러니까 광신도 집단 다 그렇거든요. 뭐 그 도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네. 예, 그 신천지 이런 데도 처음에 되게 잘해준다 그럽니다. 장난 아니죠 거기는. 예. 다섯 명 다 한 명이 붙어가지고. 네, 붙어가지고. 아 다섯 명 다 한 명 아니 한 명당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외로워 죽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손을 내밀지 않는데 그 손을 내밀어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극단주의에 심취하게 돼요. 근데 극단주의 조직도 대체로 그렇게 이제 혼자인 사람들을 많이 공략해요. 그런 점에서 고립과 고독도 배경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 상실은 또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했는데 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네. 창조설도 부정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관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네. 또 삶의 의미는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삶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걸 네.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정체성 혼란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성경 자꾸에 매달리는 근본주의 그렇죠. 쪽으로 이제 쏠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삶의 의미 상실도 극단주의가 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네. 오늘날 한국도 사람들이 특별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다들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생존을 위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더 취약하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데? 아니 자존감 손상, 고립과 고독, 삶의 의미 상실 지금 우리 세대에 진짜 문제거든요. 오늘 무슨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30대가 우울증이 거의 압도적 비율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요? 네. 30대가. 근데 30대면은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죠. 네. 꿈을 향해서 나아갈. 진짜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네. 지금 극단주의로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30대들 구원해야 돼.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면 극단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는데 윤석열이 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이고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어떻게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위주의적 성격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과시.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람들 모아놓고 1시간 회의 시간에 95분을 떠드는 걸 즐겨요. 네. 그게 1시간인데 95분은 그러니까 1시간 59분. 1시간 59분. 네. 1시간에 59분을 떠드는 거. 혼자 떠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둥이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그 압도적인 시간 자기 혼자 떠들어도 되는 것을 힘을 과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 불러다가 신발에 술 따라주고선 다 마셔 원샷. 그래서 네. 오바이트 하는 모습 보면 쾌감을 느낀 놈이. 네. 그래 내가 봐봐 재벌들도 다 나한테 설설 지잖아.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고 이런 힘을 확인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성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약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만만한 사람은 약자니까 약자를 학대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극단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여기에 이제 취약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은 세계관 자체가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 동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이 뭐 당연히 서열이 높아지는 거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학대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이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상을 단순하게 두 개로 본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지구촌의 나라들을 볼 때 딱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강국과 약소국. 네. 네, 자기는 강국의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 일본은 강국, 북한은 약소국,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자기는 강자, 나머진 다 약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봐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극단주의의 특징하고 똑같잖아요. 네. 극단주의가 그렇게 보거든요. 배타성? 네, 배타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주의 그만큼 쉽게 물들 수 있다.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극단주의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그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없고 일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제 노동부 장관 김문수 네. 김문수 발언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런 성격이거든요. 완전 극단주의자인데 유명하잖아요. 막 김문수는 뭐 극단주의자네, 미친 거잖아요. 무슨 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구나. 아니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 경찰이 뭐 하여튼 뭐 신분을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삼선한 의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른 그 짤이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노인이야. 왜냐면 그때는 아무 직위가 없 고 태극기 부대 열심히 쫓아다닐 때였어요. 아마 국회 안에서 그 집회했을 때 그때였던 네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노동부 장관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김문수는 이 배신과 변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정신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네.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윤석열한테 뻘건 윤석열. 맞아요. 뻘건 네. 검찰청.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장악됐다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을 반국가 세력으로 빨갱이로 보던 사람입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걸 국회 청문회 때 누가 틀어줬잖아요. 아 그래요. 국힘당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막 물어봤거든. 하여튼 김문수는 약간 정신 좀 파괴된 것 같긴 한데 권위주의적 성격들이 극단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뭔지가 또 궁금해요. 이게 왜냐하면 극단주의가 이렇게 자극하고 커질수록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도 공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뭐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도 뭐 대장인데요. 제국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통치 기법이 뭡니까? 폭력. 착취. 분할 통치죠.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드 룰인가요? 나눠서 지배한다. 그래서 분할 통치 기법.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식민지를 점령하면 분할 통치를 해요. 한국을 점령했다, 남쪽을. 호남 차별. 그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점령했다 그러면 한 부족을 우대. 소수 부족을 우대. 보통. 다수 부족을 천대하고. 왜냐하면 다수 부족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종족 분쟁, 네. 인종 분쟁이 발생해서 내전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색깔 혁명 같은 거를 이제 배후에서 많이 이제 조작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 그 대표적인 게 탈레반이죠. 네. 탈레반은 미국이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련 구소련에 저항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탈레반을 미국이 계속 지원해요. 엄청나게 지원해서 키워서 사실 소련을 물러나가게 만들었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탈레반을 키웠는데 네. 탈레반이 나중에 자기를 치는 또 알카이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미국에서 키운 거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알카이다는 뭐 이제 힐러리가 키웠다고 해가지고 뭐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IS를 키운 게 미국이거든요. 네. IS가 미국을 공격을 거의 안 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좀 버리고 치우려고 그러니까 IS가 반격. 돌변해가지고 네. 반격하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통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네. 너무 키워서 이제 그런 세력들이 극단주의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많이 만든 세력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희생양 만들기가 굉장히 유해한 통치 수단이에요. 희생양 만들기? 적을 만들어서 화살을 글로 돌리는 거죠. 분노의 화살을. 그러니까 자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자본가들 때문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뭐 이민자들 때문이야. 이민자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기차 때문이야. 뭐 이렇게. 전기차 때문이야. 전기차 포비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희생양을 계속 만들어서 약자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배층의 하나의 주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 집단과 갈등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면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지고요. 네. 이럴수록 갈등과 혐오는 더 심해져요. 네. 그러면 또 극단주의가 또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네, 들어가게 되고 네. 이게 나중에는 9.11 테러 같은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세력을 부추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을 예시를 드셨는데 일시적인 그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분쟁과 이런 것들은 더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통합은 네. 어려워지는 거고 정치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들은 그것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그것보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총기를 갖고 갈기는 사람도 극단주의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총기에 맞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지 네. 부자들은 안 맞아요. 아. 부자들은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아. 방탄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은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고 말고 주로 이제 독점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부추겼을 때 자기네한테 피해 볼 거라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극단주의도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광신적인 사대주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뭐 한국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런 극단주의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네.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부모님들 있긴 있겠지만 네. 부모들한테 극단주의가 있다. 아우, 극단적이죠 발언이. 네. 근데 극단주의 특징이 배타성, 광신, 강요잖아요. 네. 근데 한국 부모들이 배타성이 어디 있냐면 공부와 관련된 배타성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공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배타성. 아, 인정해주지 않고. 아, 밀어내는.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 심할 경우에 때리기도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공부 잘하면 막 품고. 이게 배타성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공부를 못하는 자식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광신도 있어요. 한국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물질주의적 행복론 같은 게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뭐 한마디로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못 구하고 돈 많이 못 벌면 불행할 거야. 이거는 사실 미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해서도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미신인데 이걸 굳게 믿고 있죠. 그러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 믿는 거 아니에요. 광신적 경향 아닙니까? 네. 전 이게 미신을 믿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광신적 성향이 있다. 그 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식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인생,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자식한테 강요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강요도 굉장히 많다,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신 강요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배타성이 뭘까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자식을 네. 그냥 무조건 인간은 다 품어야 되는데 공 못한 자식은 안 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안에서도 이 부모들의 영향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엄마 혐오. 엄마 혐오가 엄청 심각하다. 물론 이제 아빠 혐오도 있는데 엄마 혐오가 더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엄마와 관련된 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엄마와 관련된 욕은 사실 뭐 여성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예전 시대엔 좀 그런 의미가 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좀 지금 시대의 엄마 욕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엄마를 혐오하는 게 계속 확장이 되면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요거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뭐 예전에 그 엄마를 이렇게 까는 카페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카페. 초등학생들이 거기, 만든 카페. 네. 자기 엄마를 까는. 엄마들을 까는. 와. 네. 그래서 그게 몰라서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야,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엄마와 관련된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청소년들 사이에. 아, 그렇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까지. 대표적인 욕이 니에미. 니미 줄여서 니미라고 니미, 하는. 니에미. 그게 이제 엄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붙으면 욕이야 다. 욕으로 써요. 엄마를. 엄마라는 그 사람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풍경도 있다 그래요.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어떤 아이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를 좋게 얘기하잖아요. 다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어머. 심각하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각하네. 어머니가 좋을 수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로 살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 역할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옵니다. 나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맡기죠. 그 대신 둘 사이에는 그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열심히 버는 한 난 집에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겠다. 괴롭혀서. 이렇게 두 가지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터치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대체로. 아이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냥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접촉도 많죠. 더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워. 당장 자기한테 와서 압박을 가하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관심 바뀌고 어머니와 부딪혀요 계속. 왜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남편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돈 벌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왔는데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애 성적이 왜 이래? 유명한 말이죠. 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사활을 걸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열이 매겨지는데 그 서열은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어머니의 서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예요. 그걸 앞서가는 게 그렇죠. 있다고 하죠. 네. 경제력을 네. 앞서는 게 아이의 네. 학교가 어디냐, 그렇죠. 등수가 몇 등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마가 난 압구정동 살아요. 근데 이제 대학은 후진대 갔다. 근데 조금 못 사는 동네지만 엄마가 서울대 아들이. 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임 그거 유행했잖아요. 서울대 부모님들 스티커 그런 거 이제 붙이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 그다음에 존중 이게 자식의 성적과 또 공부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또 애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주로 악역을 담당해서 자식들을 쪼우고 괴롭히는 건 엄마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를 괴롭히는 건 엄마거든요.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원한으로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가 나쁜 쪽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머니 그러면 다 좋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눈물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좋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엄마 욕할 때 보면 살벌합니다.
네. 쌍욕은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면 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네.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겠어요? 안 낳죠. 안 낳죠. 출생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엄마를 혐오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해도 원래 가족은 챙기잖아요. 가족은 안전하고 가족 이기주의가 나올 정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한 몇 살까지는 계속 엄마랑 보내죠? 보통 초등학교 유년기까지 넘어서까지는 하잖아요. 네, 청소년기 가서도 사실 영향력은 대단해요. 그럼 최초의 진짜 인간 관계인데. 거의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네. 네, 걱정이네요. 아, 네. 그러면 이 극단주의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마음이라도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극단주의 원인부터 없애면 되겠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극단주의가 발흥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안전한 사회냐?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생존. 생존 불안하니까요. 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30대들의 우울증이 극심한 것도 저는 그 먹고 사는 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고. 네. 지금 뭐 우리 저희 집 애들도 다 백수예요. 취업에 아무 뜻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면 청년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생존 불안 많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도 해방이 돼야 되겠죠. 그 무시당한 거, 차별당한 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평등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됩니다. 특히 계급 간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 간 불평등 문제. 개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이런 개인 간 극단적인 경쟁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고 개인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기본소득 같은 걸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줄이자면 난리가 나죠. 근데 생존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줄이자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먹고 사는 게 네.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 다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불안만 해결돼도 사실상의 속도가 엄청 빨리 붙겠네요. 네네네. 존중 불안을 해결하는 문제 개인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결책은 기층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석해 기층 민주주의는 현장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바꾸기가 CEO 바꾸기보다 더 쉽다. 항쟁의 민주당네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통령 CEO를 우리가 어떻게 네. 바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몰려 나가서 탄핵하고라면 바꿀 수 있는데 삼성의 이건희는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재용 못 바꿔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또 그리고 우리 회사 재단 이사장 못 바꾸는 거예요. 네. 병원 이사장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단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곳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 있는 그 짱들의 네. 권위주의적 조직 운영 또는 비민주적 조직 운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보통 자기가 뛰쳐나가죠. 자기가 그만두죠. 네.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지.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만 바꾸는 거.
정치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이 많이 됐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거리에 나와서는 역사의 주인이요, 뭐 민주주의의 그렇죠. 주인인데 직장에 가면 노예 생활을 해요, 계속. 네. 눈치 보면서. 그래서 거리를 더 나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여기는 되게 자부심 넘치고 막 자긍심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해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촛불에 쓰는 게 엄청 자부심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일하는 가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됐다는 것은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랑 통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회사 CEO를 못 바꾼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제 현장 속속들이는 그렇죠. 부족하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 직장 이런 데서의 민주주의는 거의 실현된 게 없다. 한마디로 거기는 마음대로 한다. 네. 그래서 학교도 사학재단 이런 데는요. 재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맞아요. 학교 운영을. 거의 선생님도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되는 곳에서 무슨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 같은 거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살겠어요. 네. 극단주의가 발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든 기업이든 다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주인이 돼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데 네. 그런 걸 잘 참조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최소한 노동조합의 힘이라도 강화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공동체가 재건돼야 됩니다. 각 부분별로 조그만 집단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뭐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체가 재건되지 않는다면 즉 사람들이 각이한 집단으로 분할돼서 싸운다면 그런다면은 저는 극단주의 퇴치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화목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화목한 사회. 네, 화목한 사회가 돼야 된다. 사랑과 단결, 협력이 기본인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내적인 불평등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불평등이 있는데 화목한 사회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각 개인을 챙겨주는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챙겨주는 또 그러면 또 거꾸로 각 개인은 국가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화목한 그런 국가 공동체가 재건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극단주의는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극단주의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 같아. 이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극단주의를 하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아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김문수처럼 지금 정신을 빠게 된 사람. 김문수는 이제 섬에 따로 유배시켜야 돼요. 김문수도 이런 화목한 사회가 오면 해결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아니, 너무 안 가져서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이 정신질환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있어요.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파괴돼서 상황이 좋아도 돌아오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 단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그냥 그렇죠. 그 상태. 그래서 정신건이 나빠지는 게 계속 방치하면 너무 위험해요. 나중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과연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냐 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네. 김문수는 섬에 보내야 된대. 김문수 같은 사람만 모아서 섬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항상 꿈꿔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강한 사람이 또 권위주의 성격 네. 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주세요. 나르시스 이런 거 넣어주고 사진기 들고 한동훈도 가고 원희룡 뭐 홍준표 뭐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죠. 네. 막 미친듯이 싸우겠죠 또. 아 저는 이제 화목한 사회 이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화목한 사회를 경험을 해왔잖아요 계속.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신자유주의 이전 세대에는 그러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하신 불평등 문제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그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지. 그렇죠. 갈등을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윤석열조차 바라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도 그래서 김건희랑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말 열심히 듣고. 네, 우리 사회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회 답없다. 그래서 진짜 이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민 가도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는 그나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은 네. 민족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DNA가 좀 내재되어 있으니까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가능성 정치적인 민주주의 수준도 높고 구조개혁 사회개혁도 사실 정확한 방향과 집단만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런 의식이 높으니까. 아니, 오징어 게임만 안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에 네. 밀어넣고 착해지라고 얘기한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안 시킬 수 있으려면은 일단 민주적인 정권이 그렇죠. 네, 제도를 보완을 하고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네. 정권 교체가 가장 1번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오래 했습니다. 네, 책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